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목포시가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분산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 거점 도시의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어떤 콘텐츠들이 목포에 조성이 될지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관광 거점 도시 목포 미래 청사진을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의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목포의 근대 역사 문화공간. 지난해 1분기에만 관광객 4만여 명을 끌어모으면서 목포에 잠재된 관광산업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인정받은 목포시가 지역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정부 기초단체 네 곳 중 하나로 목포시가 높게 평가받은 건 성장 가능성입니다. 차별화된 콘텐츠에 더해 무안공항과 국제항만 등 교통 접근성과 신안 천사대교 등 인근 시군으로의 확장성이 이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힘든 고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은 목포 관광 발전의 잠재력, 다양한 유무형의 관광 자원과 확장 가능성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나갔습니다. 사업 선정에 따라 향후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는 목포시는 6개의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근대 역사 문화공간을 세계적인 도보여행의 메카로 조성하고 글로벌 맛의 도시,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평화광장엔 분수쇼 등 관광상품이, 사막도에는 관광유람선과 낭만포차가, 갓바위 인근에는 문화예술타운이 들어섭니다. 전문가들은 목포만의 확실한 킬러 콘텐츠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우리나라 지방 도시 중에서는 많지 않게 그런 것들이 좀 골고루게 공존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소비의 트렌드 중에서 뉴트로라 그러고 네트로 퓨처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의 특성들이 목포가 잘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목포시는 오는 2024년까지 1,5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전남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의심이 되면서 선별 진료소 등을 찾은 의심 증상의 신고자가 오늘 오후 5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는 이들 37명 가운데 3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돼 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역학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일부 사람들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격리를 필요로 하는 확진 환자나 의사 환자, 능동 감시 대상자와 유증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로 24살의 A씨를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3시 반쯤 최근 중국에 다녀온 뒤 고열과 근육통 증세가 있다고 119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가 의심된다는 소방당국의 협조 요청을 받고 출입국 기록 등을 조회해서 거짓 신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에 광주 전남 지역의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광주 서구갑의 송갑석, 영암 무안신안의 서삼석,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의 이계코 의원 등 광주 전남 지역의 국회의원 3명이 제외된 하위 20%의 명단을 확정하고 해당자에게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자 공천 적합도 조사를 거쳐서 다음 달 7일부터 면접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환경단체들이 목포시의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우기종 예비 후보에 대해 4대강 사업 찬동 인사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환경운동연합과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 우 예비 후보가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밝히고 주도적으로 실행해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엄정한 조사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 예비 후보는 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였고 배출가스의 감축 등을 추진하는 기관이었지 4대강 사업 추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서삼석 의원이 답보 상태인 흑산공항 건설에 대해서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이어서 흑산도를 비롯해서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선박의 결항 일수가 1년 중 3분의 1에 해당이 된다며 흑산공항의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또 일본의 경우 섬 지역에 105개 공항이 있고 국립공원 안에 6개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미국의 철새 도래지인 뉴저지주의 케이프메이의 반경 100km 이내에도 40개 소형 공항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전국의 전월세 가격이 14년 만에 하락했지만 광주 전남 지역은 상승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목표했습니다.